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여러분께서 혹시 동포대학을 통해서 무슨 페이스북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구글 무료 광고 SEO 같은 기술을 좀 연마를 하셨으면은 이 광고하는 뭐 영업이나 마케팅하는 기술을 가지고 좀 어떻게 돈을 벌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사이트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일 많이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웹사이트가 있으면은 그걸로 사람을 끈다든가 아니면은 뭐 클릭뱅크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필리에이트 제휴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을 광고를 해주는 것, 손님을 찾아주는 게 어떻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좀 어떤 식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웹사이트는 Offervault라고 하는 OfferVault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에 가시면요 무료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좀 오래된 사이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등록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나는 아무래도 미국이 좀 돈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변호사 lawyer 변호사 관련된 무슨 뭐 이게 그 뭐지 DB를 줘서 그 연락처를 줘가지고 좀 돈을 받아야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5월부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데가 있어요. 가서 읽어가서 보시면요 뭐 이렇게 생긴 러이어가 있는데 내셔널 와이드로 미국 전역에서 전화를 찾아주고 변호를 찾아다 주면은 뭐 이렇게 건당 500불 그러니까 한 건 전화 받는데 500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광고 해가지고 물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어떤 트래픽에서 왔는지 뭐 여기 웹사이트만 가도록 대신 어떤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 리드를 받는지는 뭐 가서 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 웹사이트 가서 보시면요 어필리에이트 로그인을 하고 사인업을 하면요 그 다음에 뭐 안에 있어 있는 내용들을 자유롭게 줄 텐데 뭐 아무튼 뭐 변호사들한테 일거리를 가져다가 주면요 건당 500불씩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변호사만 제가 얘기한 건데 변호사가 아니고 뭐 다른 어퍼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변호사만 하지 말고 미국 하지 말고 뭐 저는 참고로 미국만 많이 했으니까 미국만 보면은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다시 네트워크 말고 캐테고리별로 한번 봐볼게요. 비즈니스 관련된 opportunity 미국에서 뭐가 있나 봐볼게요. 잘 보세요. 뭐 이렇게 financial industry 같은 데서 보면요 하나 세일즈가 이루어지면은 280불 근데 세일즈와 리드의 차이점은요 세일즈는 뭔가 사람이 구매를 해야지 내가 커미션을 받는 건데 리드 같은 경우는 내가 구매 설령 손님이 이거를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그 DB만 가져다 주면은 뭐 이게 되는 거예요. 가서 보시면요 business opportunity financial and lead generation lead generation이라고 하는 말 다 쓰죠. 그러니까 무슨 뭐 미국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이런 나라에서는 리드 하나를 가져다 주면은 140불이에요 가서 뭐 더 읽어보면은 나오긴 하겠지만 여기서 보시면요 나오죠. 무슨 블랙캣 같은 거 쓰지 않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쓰는 겁니다. 만약에 페이스북 광고를 저희가 페이스북 광고는 대부분의 여기는 어퍼볼트에서는 아마 도움이 안 될 거고요. 구글 SEO 작업을 하면요 여기 같은 경우는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하고 있는 뭐 SEO 작업으로 돈을 벌었었던 거는 거의 다 뭐 이런 식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러이어가 다시 가볼게요. 러이어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뭐 변호사 뭐 관련된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클리어 하고 미국 내에서만 자 뭐 여기 있다고 칠게요. Car accident lawy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동차 car accident lawyer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national wide로 돼 있으니까 미국 전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어를 조금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구글에 가가지고 car insurance lawyer라고 칠게요. 참고로 여러분께서 한국에서 접속을 하시던지 뭐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VPN을 쓰는데요. 이게 Safer VPN을 써가지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서 아니면은 나는 뭐 LA 쪽에서 뭐 접속을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이제 여기에 내용들이 좀 바뀌게 되죠. 아무튼 그렇다고 치면은 Car Accident Lawyer가 있으면은 제일 위에는 당연히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얼마나 경쟁자가 많은지 그리고 일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고 있는지를 먼저 보겠죠.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구글 Ad Planner 그 AdWords에서 키워드 Planner를 가가지고 여기서 찾는 거예요. Car Accident 치고 여기서 또 뭘 봤냐 자 여기서 제가 선택을 한 거는 일단 미국에서 봤죠. 미국 내 뭐 한국 내에서 얼마나 찾는지는 볼 거 없고 영어를 쓰고 미국 내에서 구글을 통해서 뭐 구글뿐만 아니라 뭐 구글을 통해서 car accident lawyer를 얼마나 찾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 가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서치를 찾고 있죠. 그죠? 6만 명 정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탑 페이지 빗 하면은 여기는 만약에 내가 유료 광고를 돌려가지고 클릭을 한번 하는데 내가 비딩해야 되는 가격이 60불이에요. 이게 비싸죠?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께서 관련된 키워드 아이디를 보면요. 와, 이거 160불씩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한번 클릭을 하는데 160불입니다. 여기 이 사람 광고한 거 제가 클릭하면요. 아마 한 100불, 160불 한번 클릭하는데 필요한 사람이든 아니든 이게 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웹사이트를 여기 첫 번째 웹사이트 페이지에다가 올렸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광고를 하느니 그 저희처럼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300불을 주는 게더쌀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두번 클릭해버리면은 두번 클릭한다고 이 사람이 바로 전화를 주는 거는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SEO 작업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그럼 이첫 번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걸 올렸느냐? 이렇게 이제 뭐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 이렇게 이 사람 도메인을 가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키워드로 갔냐? 그러면은 Majestic이라고 하는 이런 툴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 넣어가지고 얘를 보면은 Oops. 자, 봐볼게요. 여기 들어가서 아까 여기를 가서 보면요. 자, Anchor Text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가서 보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무슨 lawyer, injury lawyer, personal 이런 personal injury lawyer in Florida 이런 단어들이 잡혔기 때문에 구글에서 검색을 했었을 때 어디였어? 구글에서 검색을 했었을 때 이런 페이지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SEO 작업을 해가지고 이 페이지에 올릴 수가 있으면요. 여기서 웹사이트를 이 사람처럼 똑같이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전화번호를 받거나 아니면은 폼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넘겨주면은 건당 300불을 벌 수가 있겠죠. 이게 제가 얘기하는 리젠 웹사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어디서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 어플버트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이게 리드라고 돼 있는 리드라고 돼 있는 이런 리드를 팔아서 돈 버는 게 이게 좋고요. 뭐 실제로 이 웹사이트한테 이그 오퍼 오너한테 직접 가가지고 그죠? 여기 네트워크가 있는 걸 보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필리에이트 제휴 마케팅을 해주는 것처럼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로열만 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뭐 원하는 거뭐다 찾을 수가 있어요. 로뿐만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가서 봐볼까요? 오퍼 버튼 가가지고 자 미국 내에서가 아무래도 미국이 그래도 좀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가 좀 돈이 많이 들 테니까 가서 보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 뭐 이런 거 보면은 세일즈 있고 이런 거는 분명히 무슨 크립토커런시나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최근에 나와 있는 게 뭔지 한번 봐볼게요. 최근에 나와 있는 걸 보면요. September 4에 가서 보면요. 뭐 이렇게 작은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한첫 번째 페이지에 올릴 수 있을만 하면 삼성 갤럭시 이런 거 하나 디바이스가 있는데 여기서 이 링크 이거 전형적인 그 CPA 어퍼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이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이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여기 가서 보시면은 자 삼성 갤럭시 S20 여기에 관심 있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 정보를 레지스터를 해서 주면은 건당 얼마를 받아요? 20불 받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 근데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핸드폰 관련 있는 사람, 그 키워드 같은 경우 여러분께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게몇 개가 있겠죠. 이런 걸 아무튼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께서 얼마든지 SEO 작업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페이드 애드버타이징으로 해도 되는데 웬만한 이런 제품 관련된 거는 이렇게 가격이 그렇게 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관련된 거, 변호사 관련된 거 이런 거를 여러분께서 광고를 하셔가지고 얼마든지 SEO 작업을 해서 돈을 벌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했으니까 혹시 나 SEO 작업할 수 있는데 나 유료 무슨 무료 광고로 SEO로 작업할 수 있는데 어떻게 돈 버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어퍼볼트 가서 여러분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안 찾아봤었는데 한국은 있을까요? 사우스코리아도 있네. 자, 사우스코리아 가서 한번 봐볼게요. 사우스코리아에 가서 보면은 뭐가 있을까? 사우스코리아에서도 뭐 이거 하는 게 있는데 뭐 한국 내에서 뭐 하는 것들이 사우스코리아 일단 클리어 서치 해볼게요. 가서 한번 봐보세요. 자, 사우스코리아로 치면은 뭐또 비슷한 게 나옵니다. 물론 한국말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께서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이런 웹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했으니까 좀 도움이 좀 됐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